박근혜 새누리당 선대위원장이 대구 경북을 찾았습니다. 무리한 낙하산 공천 등 대구 경북 지역 민심이 새누리당에 호의적이지 않은 점을 우려해 대구 방문을 계획한 것으로 보입니다. 일찌감치 전략 공천 지역으로 묶였지만 공천이 시작된 지 3주가 지난 10차 공천 발표에서까지 후보 뒤집히기가 거듭된 대구 중남구와 북구 갑 지역을 찾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입니다. 박 위원장은 오전 대구 경북 선대위 발대식에 참석해 이번 선거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호소했고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대구 지역 후보들과 점심을 함께한 뒤 중남구의 김희국 전 국토부 차관 지원, 북구가 권은희 후보의 선거사무소 현판식에 참석해 지역 기반이 약한 새누리당 공천자들을 집중 지원했습니다. 박 위원장은 공천 번복이 벌어진 고령 성주 7곡 이완용 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으며 경선 후유증을 겪고 있는 구미 갑 지역을 찾아 공천을 받은 심학봉 전 지식경제부 국장을 격려했습니다. 이번에 공천을 받은 우리 후보들은 더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선거에 임해 주셔야 합니다. 정말 모범적이고 깨끗한 선거를 해 주셔야 하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. 그런 선거 문화의 혁명을 우리 대구 경북에서 만들어 주십시오. 박 위원장은 응원해 주시는 대구 경북 시도민께 감사드린다며 내놓은 여러 정책들을 반드시 실천해 서민들의 생활이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.